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단골 메뉴인 불지 않고 탱글탱글한 하나 어려울 거 없는 잡채 야물딱지게 만들어 볼게요. 재료를 준비하기 전 당면은 미지근한 물에서 30분간 불려줍니다. 이어 잡채에 들어갈 야채를 깨끗이 손질하고 양파는 채 썰기, 대파는 어슷 썰기, 당근 역시 채 썰기입니다. 이번 잡채에는 시금치 대신 부추를 넣어줬습니다. 부추의 뻣뻣한 줄기 부분 3cm 가량은 잘라내고 5cm 길이로 썰어줍니다. 느타리 버섯은 흐르는 물에 빠르게 씻어준 후 버섯 밑둥은 잘라냅니다. 이어 굵은 버섯은 손으로 찢어주고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해 놓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잡채 만드는 순서입니다. 볶아줄 야채 준비가 되었으면 중불에서 달궈진 팬에 불량의 기름을 둘러주고 당근부터 볶아줍니다. 당근 색이 선명해질 때 양파를 넣고 불량의 양념을 넣어 볶아주다가 양파가 투명빛이 날 때 대파를 넣어 살짝 볶아줍니다. 이어 부추를 넣고 10초간만 볶다 불을 끕니다. 대파와 부추는 잔열에 익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볶은 야채는 볼에 덜어내어 펼친 후 한김 식혀주도록 합니다. 고기를 볶아줍니다. 재워놓는 시간 없이 바로 불량의 양념을 안 후 볶아주다 고기 육즙이 고이면 느타리 버섯을 넣어 함께 볶아줍니다. 버섯에 양념한 고기 육즙이 배이게 볶는다는 느낌으로 볶아주면 됩니다. 볶아진 고기와 버섯 역시 볼 한 켠에 덜어내고 펼쳐서 한김 식혀주도록 합니다. 볶은 과정이 끝났으므로 잡채는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끓는 물에 불량의 식용유를 넣어 당면이 기름에 코팅되어 불지 않으며 탱글탱글함을 유지하도록 삶아줍니다. 삶는 시간은 불린 당면이기 때문에 3분간 삶아주고 당면 가닥을 건져 찬물에 담궜다 먹어봅니다. 가장 정확한 당면 익음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당면이 익었으면 체에 받쳐 물을 빼주고 찬물에 헹구지 않습니다. 바로 볶음된 재료와 묻혀줄 준비를 합니다. 당면에 불량의 들기름을 넣어 당면만 기름 옷을 입혀줍니다. 이어 당면이 기름에 반질반질 코팅되었으면 불량의 양념을 한 후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묻혀줍니다. 맛을 보아 짠맛과 단맛은 기호에 맞게 맞추면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빠지면 서운한 제목 톡톡히 하는 맛있는 잡채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